저격. 저격이니까 방어니까 필요는 하겠다. 잠깐만 생각해. 예. 편집으로 아이템을 내가 추가. 아 이때 있네. 아 내가 아까 잘못했네. 편집을 넣고 리피터를 달아주자. 리피터 달아주고. 오케이. 나도 리피터가 달려있죠? 디젤님은 슬롯 하나. 발사 행동력 소모하지 않는 거. 개머리판 탄환이 빗나가다로 목표면 1 데미지. 자동 장전기 첫 번째 재생자는 임무 소모하지 않는다. 레이저 이건 돌급판한테 주는 게 낫겠죠? 자동 장전기가 제일 낫겠는데? 헤어트리거? 헤어트리거가 낫겠다. 헤어트리거. 그리고 특수병한테 근데 얘가 공격 특수병이 아닌데? 잠깐만. 얘는 생각을 해봐야겠어. 별로 공격력이 아니라 이쪽 특수병이 지원 특수병이지 공격 특수병이지 방어가 아니고. 예, 지원 전투 프로토콜이니까 전투 프로토콜 데미지를 더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 달자. 개머리판을 달자. 무조건 1 데미지 주는 거니까. 아 빗나가더라도 주는 건가? 빗나가야지 들어가는 건가 데미지가? 모르겠다. 아 몰라 다 알아봐. 모르겠어. 빗나가야 들어가는 건지 무조건 빗나가든 1데미지 주는 건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한번 써봐야겠어요. 엔드님한테는 제가 제일 아끼는 치명타율. 와우 15%나 올라가네. 됐어. 이렇게 가자. 좋죠? 스커프 달려 있었네요. 리피터가 아니라. 아 조준기는 별론 것 같아. 도급병이라. 아 이거 우리 정예 병력이 다 있는데 맞겠지. 설마 많이 오겠어? 아 지금 너무 여유 있게 걸어왔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 얼굴도. 교양이 파괴하게. 저기 어벤져 경사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 아, 스텔스 누구야 스텔스? 엔드님 스텔스. 정찰 가세요. 정찰. 수송기 신뢰대가 온대요. 자, 정찰을 갑시다. 저기 없어요. 아 이거 위층이야 아래층이야? 고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천 경계. 차츠. 아 경사를 방어하는 거니까. 잠깐만 얘한테 지금 보낼 수 있죠? 지원을 하나 하자. 지원 프로토콜. 순나한테? 그건 좀 순하지. 아니야 나한테? 네 이쪽 뒤쪽 순나한테 걸어주자.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원거리 경계?
방어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 파괴를 일부만 파괴하고 일부를 전진하면서 가면 되겠죠? 여기에 접근만 하면 되죠? 네모난데. 온다 온다! 경계에 걸렸어! 빵! 리피터 달려. 어 멋있다 리피터. 막 한번 맞고 막 한번 맞고 박살. 경계. 뚜따 뚜따 따따따따따따. 다 맞네. 어 이 방어도 재밌는데? 뒤에 또 있다. 여기 더 있다. 어 예 어벤져 예비 부대가 있대. 스나 50퍼 글랜님 치료. 아 스나로 부시면 진짜 되겠네요. 어우 적 많다. 잠깐만 32 이거 한번 써보자. 전투 프로토콜 어떤 스트라이크인지. 전투는 무조건 2데미지 그리고 추가 1데미지야 아니면 빗나가야 되나. 이걸 한번 해볼게. 잠깐 로봇이 상대방이 없겠지? 아 아니네. 괜히 달아줬네. 빗나가야 되는구나 무조건. 그래? 얘가 빗맞추더라도 이럴 때 빗맞추더라도 쏘면은 죽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다 뭔지 알겠어. 우선은 쏴볼게요. 근데 어차피 얘가 막타 얘한테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 1뎀 빗나갔을 때 1뎀은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데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맞추면 무조건 이득은 아닌데 얘가 예 막타 처리용으로 얘한테 지원병한테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빗나가면 1뎀이니까. 아 내려가기 무서운데. 어 여기 있었어. 내가 잘 봤지? 어 뭐야? 왜 발각됐어? 큰일 났다. 큰일 났는데? 망했는데? 망했어요 여러분. 어떡하지? 올라올 수가 없네. 완전 망했는데? 강조하면 안될까? 야 이씨 런앤건? 런앤건 의미가 있나? 이거라도 써야지. 러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아니 더 달리지가 않지. 하나 썼잖아. 러는 거는 두 개 이동하고 쓸 수 있는 거지 두 번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격은 할 수 있는 거지. 하... 큰일 났다. 숨을 데가 없냐 어떻게? 딱 떨어졌는데. 올라가야겠지? 일로 올라가야겠지? 아니면 아 얼로 가야 돼. 얼로 가야지 내가 살 수가 있나? 올라가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일로 갑시다. 아, 근데 언패가 안 되는데. 아, 엔딩이 죽을 것 같아. 안녕. 안녕. 하필 또 언패되는 데가 없어요. 미안해요. 자, 도끼 던지기. 하나 우선 잡아주자. 하나를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죽더라도.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를 잡고 죽겠다는 응? 하나 잡고 죽겠다는 열망으로 치명타는 안 터졌고. 여기다 이제 수류탄까지. 아우, 수류탄 거리가 안 되네. 하나는 잡고 죽을게요. 아, 이것도 빗나갔어.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씨 너무하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는데 이거 사기치는데. 아, 섹터에 내가 제외하면 그런 요행수가 있을까요? 뭐 안 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쏜다고 봐야지. 아, 저게 안 맞니? 권총 경계. 아, 연쇄 저격이 있어. 크, 멋있다. 파쇄. 뭐 어떻게 쏘는 거야? 잠시만요. 아, 근데 마침 또 때릴 때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네. 각이 안 나온다. 차라리 디젤이 좀 맞아야 되겠다. 각이 안 나오는데. 일로 가야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냥 서 있어야 돼. 맨 땅에 서 있어야 돼. 이 수류탄이 안 닿을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닿을까? 아, 조금 더 가면 닿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갔는데 안 닿으면은 안 닿... 어떡하지? 세 칸 갔는데 여기가 안 닿으면, 여기가 안 닿아버리면 망하지. 뒤에까지 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갑바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딱 가서 가서 폭탄을 날릴게. 폭탄 날려서 둘을 잡고. 하나는 확실히 잡히죠. 또 하나는 돌격병에 올라오다가 잡힐 수도 있어. 연쇄는 서서밖에 안 되나 본데. 연쇄 그건 뭐 어떻게 쓰라는 얘기지? 지배를 해라 차라리. 경계. 맞춰야 돼. 어, 6댐. 좋아. 하나만 더. 한 방만 더. 6댐이면 죽나? 7댐 7 피가 7이었나? 아, 18이었구나. 어, 안 쐈어. 좋았어. 어, 근데 얘를 내일 잡아야 되는데. 아, 괜찮아. 경계가 있어. 권총 경계가 있어. 뚱. 아이. 어, 맞았어. 어, 얘가 얘, 어, 괜찮아. 갑바 있어요. 1댐밖에 없어. 혼란 걸렸고 1댐. 좋아. 갑바 좋다. 갑바 좋다. 또 찌르나? 어, 누구 찌르려고? 아이, 나를 왜 때려. 근데 데미지가 의외로 안 센데? 데미지가 의외로. 예. 자, 봅시다. 얘는 날손. 얘는 날손. 아니야, 얘를 날손. 2에서 3대인데 치명타 55%인데 좀 확률이 좀 그렇죠? 아, 이거 우리 편이잖아. 아닌가? 아, 얘죠. 얘를 날손. 얘를 날손. 쇄도폴 아니면 수류탄. 잠깐만. 수류탄을 이렇게? 안되겠다 안되겠다. 잠깐만. 쇄도폴이 쇄도폴이 낫겠나? 얘를 잡으면은? 쇄도폴 쓰자. 쇄도폴을 스턴 랜스한테 써서 3댐이 뜨길. 근데 2댐 뜨죠? 치명타 0이니까.
잠깐만, 셋업을 쓰지 말자. 그럼 쓰지 말고 그냥 쏘자. 80%. 죽여주는 거 봐. 나이스 얏. 콤비가 대단한데요? 회복 프로토콜을 써줄 필요가 있나? 혼란이라? 네, 어쨌든 뭐 남으니까 회복 프로토콜 써주고. 저기에 뮤턴이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 혼란 제거, 회복. 이거 갑바 좋은데? 68에다가 그렘린 치료.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88을 잡는 게 차라리. 4에서 6댐이니까. 지금부터 61%니까 최대한 붙입시다. 엔드님 안 죽었어요. 최대한 붙이고. 가까울수록 치명타율 증가하니까. 100%, 오케이. 치명타 63. 무조건 죽는 거지. 나이스, 치명타. 어디를 감히. 어디를. 인간 흉기 우리한테 접근을 했어, 죽으려고. 스코프 확장 탕창. 돌격 소총으로. 안 보여. 스나도 안 보여. 얘는 보이고 72%. 이건 1댐이라도 맞죠? 잠깐만, 1댐은 남길까? 이렇게 간다. 여기 가면 안 보이고, 여기 안 보여. 다 안 보이네. 거리가 다 안 보여. 전진하면서 쏠 수가 없다. 그냥 쏴야겠는데? 아니면 전투 프로토콜 써도 되는데 아깝지. 아니다, 전투 프로토콜 쓰자. 2댐인데 뭐. 로봇이 없을 거야. 로봇이 있으면 어떡하지? 로봇 없겠지? 써봐야. 로봇이 없을 것이야. 로봇이 없을 것이다. 이뎀. 어차피 시간 제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계. 치료할 걸. 조금 더 깎인 다음에 치료하자. 피 아직 이가 있으니까. 스나죠? 한 칸 가서 얘를 치료했어야 되겠다. 깜짝이야. 제가 피가 없는데. 가서 한 명 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또. 이건 뭐지? 연쇄도 이렇게 쓰면은 뭐야? 이건 뭔데 이렇게 괜히 있는 거지? 연쇄도 써보신 분은 이거 뭐예요? 써놓고 쏘는 건가? 모르겠다. 네,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야지. 있어, 또 있어. 그럴 줄 알았어. 딜이 많아. 신나냐냐냐, 샷건! 빗나갔네. 쓰고 적을 죽이면 된다고? 빰빰빰빰빰 멀어서 뭐 오뎀. 좋아. 우리 딜러야, 딜러. 응하. 찰과상 1뎀 좋다. 이건 딱 죽기 좋은. 아까 그 지원병을 확 던지면 되겠어. 좋아. 잠깐만, 요거를 아까 얘가 얘가 아니고요. 어딨어. 얘로 때리면 되잖아. 완원패로 가서 이거 53%지만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는 거죠? 에헤헤, 맞아라. 3대? 돌격병 둘은 별로 안 세죠? 84%. 잠깐만, 이거는 조준을 또 위에 올려야죠. 조준을 올려야죠. 신병이 들어왔네, 갑자기. 신병 뭐야?
어딨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연쇄 저격을 한번 해볼까? 피를 다 깎아놓고 연쇄 저격? 연쇄 저격? 걸리고, 피를 좀 깎아놔야지. 84를 맞춰주고. 아, 그냥 죽어버렸네. 이런. 마법소사. 그리고 행동력이 하나 들어오잖아. 천생의 레퀴엠 때문에. 그치. 그렇지. 야. 좋아, 좋아, 좋아. 얘를 맞춰주고. 네, 잘 풀리죠? 기껏 연쇄 썼는데 죽일 수가 없네. 그럼 이렇게 할까? 쏘고 죽이고 한 칸 전진? 나이스샷. 인간 흉기가 됐어, 애들이. 인간 흉기가 됐습니다. 좋아, 좋아요. 한 칸만 내려가서. 스나이퍼도, 스나이퍼는 높은 데가 좋아야 돼. 높은 데로 가자. 아, 장전. 장전할 수도 있었는데. 맞아. 풀이 1회 안에서 장전 됐었죠. 여기서 내려가서. 경계. 잠깐만, 다 밑으로 내려가야겠어. 돌기병은 다 내리자. 여기 엄폐 좋구요. 됐어, 됐어, 됐어. 어, 뭐야, 이쪽에서도 오네? 괜찮아, 스나이퍼가 많아. 스나이퍼는 여기서 방어를 하고, 그럼 차라리 얘들이 그냥 가서 잡자. 스나이퍼를 잡기보다는, 뭐, 전면적 공세 준비 중이래. 왜냐면, 천생에 레퀴엠이 있거든요. 재장전? 나머지 짜투리 애들은 여기서 경계를 하고 돌격병이 가서 뚫어버리는 거야. 순화를 한 칸 더. 권총 경계. 재장전 한번 하고 갑시다. 재장전. 재장전. 경계. 지원을 하나. 레퀴엠을 아까 재장전. 신병도 보낼까? 1회 안에서 재생전 무료죠. 어? 아닌데? 띠용 경계. 1회 안에 무료 아니었어? 몇 마리 내리나? 3마리? 아니, 돌격병은 무섭지도 않아. 오히려 돌병은 안 무서워요. 두 마리 내렸네. 알았어, 알았어. 71%. 요정도. 나 장비, 그럼 내가 쟤한테 뭐다 확장 탄창을 줬었나? 기억이 안 난다. 경계. 누구한테 재생전을 줬는지 모르겠어. 이거 아이템이 좀 나왔으면 좋은데, 효과를.
안 보이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 뭐야? 아 요거 아 많다. 뮤턴. 오케이 약한하고 뮤턴만 좀 센. 예. 어 경기 여기서 돼? 말도 안 된다. 빗나갔어. 말도 안 되더니 빗나갔어. 요건 맞추겠지. 아 이걸 빗나가니? 경계 걸렸고 다 빗나가니 왜? 빙쇄 빙결 있잖아요. 빙결 있으니까 요 둘을 대충 처치하고 빙결로 잡은 다음에 패면 돼. 어 예 빙결로 잡으면 돼요. 어딨어? 빙결 빙쇄 빙쇄 빙수를 만들려면 좀 더 가야 되는구나. 아 근데 거리가 안 될 것 같다. 빙쇄 첫 빙쇄보다는 우선 한 턴을 좀 상을 봐야겠는데? 요 정도에 붙인 다음에 빙쇄가 안 닿죠? 아 조금 안 닿네. 그러면 제압사격을 해서 쟤를 잡고 경계를 할까? 제압사격을 합시다. 제압사격 조준 페널티를 주니까 확실히 쟤는 잡을 수 있는 거고 신병을 절로 내려서 서포트를 해주고 여기가 문제인데 수류탄을 아 수류탄으로 잡을 수 있었네. 에헤이 잘못했다. 수류탄으로 잡을 수 있었어. 에이 그럼 수류탄 안 던질까? 71, 아, 이걸로도 잡을 수 있었어. 에헤이, 실수다. 그냥 경계를 할까, 그러면? 쟤를 잡으려고, 무턴? 아이. 아, 실수다. 쟤를 한번 찍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무턴이 먼저 움직이면은, 피해라! 빗나감. 괜찮아요. 그리고 저거 이 장비가 아마 아 3피 경계 아 경계 해제됐네. 맞아가지고 명중률 낮춰지잖아. 빛나감 됐어. 올라오는 것만 잘 잡으면 어 뭐 어디 쏘는 거야. 밑에서 명중률이 맞을 것 같아. 뭔데 나 완전 한패라고. 올라왔어야 될걸? 올라오셔야 될걸? 안 올라오시나? 자, 60. 60%. 이거는 굳이 이렇게 때릴 필요 없고. 밑에는 경계인가요? 경계인지 아닌지 안 보이네요. 권총 경계? 아, 수류탄? 거리 안되고 권총경계 그렘린 치료를 맞은 해주고 경계? 아 명중률이 너무 자 스나로 76 얘를 잡는 게 낫죠. 잠깐만요.